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 기쁨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면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어, 비록 옥중에 갇혔지만은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어, 살면서 어,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에, 쓰면서 어, 하나님의 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참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 기쁨으로 어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4절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 에베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에, 지난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성부 하나님께서는 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어,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읽은 말씀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기록되어 있고 또 십삼절부터 십사절까지는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읽은 그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이며 아마 구속, 고죄사함을 그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한 구절은 기독교 구원의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크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석, 코그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크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 본래 그 노예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서 그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 사회에는 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약 600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은 평생 동안 그 주인의 하나의 소유물로서 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생 동안 자유 없고 인권도 전혀 없고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한번그 노예가 되면 은 평생 동안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도 다 주인의 소유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노예가 되면 은 전쟁의 포로가 된다든가 해서 한번 노예가 되면 은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때리기도 하고 주인이 죽이면 죽었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유력한 친척이나 어떤 사람이 그 노예의 몸값을 치불하고서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노예 시장에 가서 그 노예 몸값을 달라는 대로 그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노예 시장 밖으로 끌어내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하고 자유의 증신을, 증서를 어, 어, 써주면은 그때부터는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너에게는 이와 이보다 더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한다, 속량한다. 새 번역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노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노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범한, 범한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또 하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또 해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지만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할 때, 반역한 그 후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서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바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죄인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라서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이 다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때부터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이소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그때부터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하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그 사방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 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혼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면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현재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옥이 되는데 보통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는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이 갖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이런 현상이다. 그러면 이 죄인이 그 무서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 죄에 대한 값을 치료해야 됩니다. 죄도 말이면 아마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그 값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 죄,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값을 충분히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의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구출해내는 이것이 바로 구속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노예 시장과 같은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과, 아, 이, 이, 지옥에 의해서 우리를 구출해 내주신 것입니다. 그놈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값으로, 우리의 죄 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왜 예수님의 피라고 했을까? 뭐 죽음이라고 이렇게도 안 하고 여기는 피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희생제조와 관계가 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생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시행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죄인이 그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 한 분이 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그 양을, 목을 쳐서 피를 잡아가지고서 그 피로 제사장이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나의 죄인의 모든 죄가 흠없는 그 짐승에게도 그 죄가 다 전가되어서 그 짐승이 대신 이 사람이 죄를 짊어지시고,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 속죄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짐승이 죽어서 완전한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은 장차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속하실 예수 크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짐성이 대신 죽어서 내 사람의 죄 값을 다 충분히 지를 수가 있느냐. 짐승은 사람의 가치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제사가 되지 못했어요.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서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 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란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란 피로아 우리가 태숙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나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사도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번 자기 제물을 자기 몸을 제물로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구작시대에는 자주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귀하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말암 아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죄를 지치면 그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손발을 씻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구조로 믿고 예수 크리스도의 피를, 속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씻김을 받았습니다. 목욕한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은 일부 죄를 또 짓는다고 해도 그거는 자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 받을까 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죽어서 나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아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석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달린 것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수고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런 말씀이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노로됐다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란 말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 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내 대자 세운 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씩 속죄함 받았으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시 않습니다. 고려전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사도 기록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속한자가 되었다. 그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항상 나는 크리스도의 종이다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크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걸 사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는 사탄의 종, 죄의 종로로 다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항상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인이었던 죄와 사탄의 종로도 탐해서 살면은 영원한 멸망,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지만은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신자들은 영생을 얻고 천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보배다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가지 관을 쓰시고 온갖 초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흉부을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석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희생으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잘 부르는 거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예.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아니자 저지자냐 안할까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의 종로로 다다가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그런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 주님을 바쳐서 새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다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